경상북도가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심리 상담에 나섰는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추진한 터키와의 농림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항시 음폐수 처리장 준공이 3년째 지연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잠시 소원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앞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찾아온 가을 장마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경산이 175mm, 대구는 133.5mm, 안동은 99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긴 하겠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안동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저께부터 내린 많은 비로 대구와 경북 9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는 동구 가천잠수교와 금강잠수교, 북구 팔달교 지하차도 신천 좌하도로 3.7km, 현풍면 원교리잠수교, 화원읍 천내리 명천교 인근 도로 등 모두 6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경산 백옥교 지하도로, 하양 대부잠수교, 와초면 시천리 하교 지하도로 등 경산 지역 3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찾아가는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넓은 지역에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문화 소외 지역이 여전히 많은 데 따른 것입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연중 열리는 고택음악회와 작은음악회, 지역문화회관에서 매월 열리는 작은 영화관 등은 볼거리가 변변찮은 농촌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시군 가운데 영화관이 없는 지역만 봉화와 영양, 청송, 문경, 상주 등 북부 지역 대부분을 포함해 15곳에 이를 정도로 문화 소외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 문화지표 지수에 따르면 영화관을 포함해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 개수는 인구 10만 명당 경북이 12개가 조금 넘어 전국 평균 7.89개를 웃돕니다. 그러나 이를 시군 면적당 개수로 나누면 경북은 전국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0.01개에 불과합니다. 면적이 넓은 경북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은 한 지역에만 몰려 문화 소외를 겪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해 경상북도가 올해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용단, 국악단, 도립예술단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등 문화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복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정한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고 시군별로 운영 중인 작은 영화관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실제 문화생활 수요층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열악한 살림살이에 투자 여건도 만만찮아 문화 소외 지역 해소 대책 추진에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주입니다. 올 상반기 경북 지역의 인구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도내 인구는 27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00여 명 늘었습니다. 경산과 구미시가 2,3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등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시군에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는 15세에서 64세까지인 경제활동 인구가 59%, 65세 이상 노인 인구 17%, 그리고 유년 인구 13% 순이었습니다. 도내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은 모두 4만 5,800여 명으로 베트남과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당초보다 1,824억 원이 늘어난 3조 5,608억 원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김천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의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수용시설 401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비 159억 원 등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국가 주요 시책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급증하는 명예퇴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3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지난해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경상북도가 터키와의 농림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양국 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간에 농업 분야 세미나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터키의 산지 자원을 접목해 채소와 과수에 대한 공동 연구, 다양한 유전 자원 활용 기술 개발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상북도와 터키 산림청이 농림업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상호 협조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적 자원의 교환 연수와 기술 교류, 산림 자원의 상호 교환,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합동 실무진을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단 tutun da insan sağlığına, insanın her türlü ekonomik katkısı, sağlık, ekoturizm, her türlü konularda ilerleyen zaman içerisinde neleri daha ileri götürebiliriz, nelerden daha iyi faydalanabiliriz düşüncesiyle araştırmayız. 산지 농업이 전국토의 30%를 차지하는 터키는 경북의 앞선 재배 기술을 활용해 농림업 발전의 기틀을 세운다는 전략입니다.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인 경상북도도 346종류에 이르는 터키의 다양한 산지 자원을 활용해 신소득 작목과 신품종을 발굴하는 등 지역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할 계획입니다. 산림 소도에 대한 새로운 접촉, 또 이 종의 보존 이런 것을 세계화시켜서 양 나라 간의 새로운 그 임업 소득, 농업 소득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1일간 이스탄불시 주관으로 경주시 황성공원 일대에서 이스탄불인 경주 행사가 펼쳐지는 등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이후 터키와의 교류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훈련이 이뤄집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대한방직대고공장에서는 테러에 따른 유해물질 피해복구 훈련이 있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일까지 대구시청 광장 주차장에서는 소방안전체험과 태극기 탁본체험과 함께 군과 경찰, 소방의 각종 장비를 전시하고 시청 1층에는 안보사진 전시회도 계속됩니다. 경상북도는 야외 활동이 많은 하절기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질환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 증후군과 라임병, 쯔쯔 가무시증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 증후군과 라임병은 4월부터 11월에 걸쳐 발생하는데 특히 하절기에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 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밭일이나 야외활동 후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 감기 몸살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거나 급성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포항시 은폐수 처리장 준공이 3년째 지연되면서 올해 초부터 하루 50여 톤의 초과 물량을 울산 지역 업체에 위탁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마저 위탁 처리를 거부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공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시운전만 하고 있는 포항 음식물 폐수 처리장.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처리 용량을 초과한 50톤의 폐수를 매일 울산 지역 업체에 위탁해 해양 투기해 왔는데 이마저도 중단됐습니다. 이 업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할당받은 해양 투기 쿼터량을 초과해 더 이상 포항 지역의 폐수를 위탁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초과 물량에 대해 가지고 CS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다 하는 걸 됐는데 이게 다 우리 자체 처리가 아니고 전부 외부 위탁 처리다 보니까 외부 환경이 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19일 정도 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임시 저장고를 확보하고 해양 투기 등 다양한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추석을 앞두고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이나 중단기 대책을 보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인식성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보면 일정 정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더 큰 문제는 3년째 끌고 있는 은폐수 처리장 조성 사업이 해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공단은 올해 초 신뢰성 운전에 실패한 이후 8월 6일부터 정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열흘 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도 잘못됐고 추가로 우리 추경에다가 냉각기라든가 우리가 가부상도 같은 것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청소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인 중국 칭다오 맥주가 내년부터 대구 치맥축제에 참가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주말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고 있는 칭다오 국제맥주축제를 참관하고 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에 열리는 대구 치맥축제에 칭다오 맥주 홍보 부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두 도시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칭다오 맥주는 중국 맥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로 1954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현재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이 현장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 행사가 내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소방 차량 62대가 두류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구간을 달리면서 이른바 소방 차량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협조를 당부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은 5분 이내 도착이 중요하고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는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가지만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미흡한 양보의식 등이 소방차량의 빠른 도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심리상담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드물다면 그만큼 상담 문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젊은이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보기에는 음료를 파는 그냥 카페처럼 보이지만 한켠에 상담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카페와 심리상담을 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그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통로를 못 찾고 있었죠. 근데 이제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편안하게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찾아오게 되는 것 같고요. 심리와 사회복지를 전공한 청년 5명이 상담의 문턱을 낮추자며 의기를 투합해 전국 최초의 심리상담 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부담이 컸던 상담료는 다른 기관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낮췄고 본격적인 상담 이전에 맛보기 상담은 차 한 잔 가격 정도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 달 평균 400회 가까운 상담이 이어지자 지난해에는 대학들이 모여있는 경산에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해 청년층 상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진짜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곳에 그래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밖에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상담을 하고 소모임이나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유대감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단체 상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3년 동안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 대구와 경북에 3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반경 300m 이내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 대구는 24곳, 경북은 12곳이었습니다. 대구 상인 고가차도 부근과 칠성시장 내거리 부근에서 각각 10건, 고성 내거리 부근과 반고개 내거리 부근, 대구지방조달청 부근에서 각각 9건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봉사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시민들에게 다음 달부터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50시간 이상의 봉사 실적이 있는 시민은 8만 3천여 명으로 다음 달부터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갖고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찾으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으로 대구시나 천여 곳의 할인 가맹점을 찾았을 때 제시하면 5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할인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공영주차장이나 체육, 문화 공공시설에서도 이용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대구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모한 일학습병행제 듀얼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현장훈련과 학습을 함께 진행하는데 6년 동안 최대 1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구대는 올해 34개 지역기업 신입사원 187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개발과 품질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1년 과정의 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칠곡군은 다음 달부터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단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경우 주위의 도움을 청하거나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했지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도입되면 필요한 시간만큼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시간제 보육료는 4,000원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반영하면 전업 주부의 경우 시간당 2,000원, 맞벌이 가정은 시간당 1,000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우선 한 곳에 어린이집이 지정됐는데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법을 어겼다며 관련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기자 65살 박모 씨와 55살 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찾아온 가을 장마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안동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남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비구름대가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어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22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비가 잠시 주춤하면서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있는 상태고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현재 21도 보이고 있고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네,